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1조 원을 넘어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작이에요. 그 퇴직연금 계정에서 1%만 비트코인 ETF 쪽으로 자금을 가져올 수 있으면 그게 2,200억이에요.네, 오늘 모신 분은 홍익희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부의 대이동이라는 아주 큰 주제를 가져오셨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리 돈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곳으로 가고 맞습니다. 있다 이런 예, 의미인 예. 것 같은데요. 예, 예. 네, 그 비트코인 ETF가 제도금융권으로 들어간 이후에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세가 아주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우선 말씀드릴 차례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가 지난 1년 동안에 비트코인이 상승한 그래프인데 지난해 3월만 하더라도 2만 달러였던 게 지금 한 5만 1천 달러에 와 있으니까 지금 한 150%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달러로는 5만 1천 불이고 우리 돈으로는 7,1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지난 1월 11일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나서 10개 정도의 금융사가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존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 투자 신탁을 갖고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오히려 그 돈이 빠져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신규로 들어간 9개 쪽에는 돈이 유입되고 있고 그런데 그레이스케일이 갖고 있는 물량이 하도 크다 보니까 약 290억 달러치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데 이게 뭐 하루에 그 5억 달러 이상씩 막 빠지기도 하고 하니까는 그 신규로 유입되는 게 그간은 그렇게 크게 힘을 못 쓰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그레이스케일에서 나오는 물량은 줄어들고 신규로 유입되는 물량이 더 많아지면서 하루의 순 유입액이 5억 달러 이상 가는 날이 거의 한 일주일 가까이 지속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가격이 많이 치솟았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밑에 이 빨간색 그래프가 그레이스케일에서 빠져나온 비트코인 물량들이고 위의 그래프들은 새로 유입된 물량입니다. 즉 초기에는 그레이스케일에서 빠져나온 비트코인의 물량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그레이스케일에서 빠져나오는 물량은 줄어들고 새로 유입되는 물량이 많아지면서 가격 오름세가 이제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거를 이제 자세하게 표를 보면 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붉은색으로 표시된 게 매일 그레이스케일에서 빠져나온 그 비트코인 그 금액들입니다. 그리고 앞에 9개 금융사는 이건 계속 순유입되고 있고 결국 순유입에서 순유출을 뺀 그 나머지가 이제 결국은 그 ETF에 들어온 물량인데 지금 보면은 그 합계가 이제는 한 5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승인이 나기 이전에 한번 그 전망을 했던 그래프인데 그 당시 전망으로서는 승인이 나면 올해 한 800억 달러의 금액이 비트코인 ETF 쪽으로 들어오고 내년에는 그게 한 1,600억 달러까지 늘어날 거다라는 그래프였었는데 지금
그 전망대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미국의 ETF 시장은 지금 한창 커가는 시장입니다. 과거에는 펀드 시장이 주식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펀드라는 건 공모 펀드가 있고 사모 펀드가 있는데, 미국 시장의 주류가 펀드였었는데 1993년에 ETF가 처음 나온 이후에 최근 들어와서 ETF가 급속하게 커지면서 펀드 시장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보이는 이 그래프가 2010년에 전체 주식시장 중에서 ETF 대 펀드의 비율이었는데, 이게 2022년에 가서는 ETF의 점유율이 이렇게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일단 펀드는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탁이라 불리우는 지금 그레이스케일이 갖고 있던 그 ETF 신탁은 사실은 펀드나 마찬가지예요. 펀드를 신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펀드는 가입과 환매라는, 즉 펀드에 가입하고 나올 적에는 탈퇴하면서 환매를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ETF예요. ETF는 성격은 펀드와 마찬가지 성격인데, 이거를 주식처럼 만들어서 가입이나 탈퇴 과정이 없이 마치 주식 거래하듯이 손쉽게 하면서 또 관련 수수료를 굉장히 싸게 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든 게 ETF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 펀드보다는 ETF의 상승세가 훨씬 큽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래도 간편하고 수수료도 싸기 때문에 지금은 이 ETF 시장이 계속 커지면서, 여기에 발을 담은 비트코인 ETF도 그 흐름에 같이 묻어 들어가서 점점 더 커질 수뿐이 없는 그런 이제 시장에 발을 담근 거죠. 지금 ETF, 비트코인 ETF를 보면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이미 ETF 시장은 10조 달러가 넘는 거대한 시장으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뮤추얼 펀드가 그동안에 연평균 성장률이 한 6.4% 정도였는데, 펀드의 성장, ETF의 성장률은 2000년 이후에 자그마치 연평균 24%도 되는 굉장히 급속한 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 커지는 속도가 지금도 마찬가지가 되나서 앞으로 ETF 시장은 굉장히 전망이 밝은 편이고, 그중에서도 지금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성장세가 예상보다 더 커질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야, 진짜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주류로 떠오른다라는 게 진짜 몇 년 전에 생각도 못 했었던 일인데. 맞아요. 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우리가 지금의 시총 1조 달러 넘으면서 메타가 글로벌리 한 7위 정도의 시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뭐 따라 붙고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비트코인 자체가 그냥 하나의 기업처럼 자산으로 맞아요. 이렇게 딱 인정받는 분위기는 완전히 자리 잡힌 것 같네요.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1조를 넘어섰거든요. 1조 달러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작이에요. 아,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지금 아니 코인 하나에 그 비트코인 하나에 6,500 뭐 7천만 원 이것도 되게 비싸 보이는데 이게 시작이다. 그렇죠. 네. 그 내용을 한번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좀 한번 설명해 예. 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최근 들어와서 매년 생기는 신규 ETF의 수예요. 지금 그래프에서 보듯이 매년 새로 생기는 ETF의 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500개가 넘는 ETF가 생겼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는 비트코인 ETF에 들어오는 돈이 이렇게 새로 생긴 500개의 전체에 들어오는 유동성보다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비트코인 ETF로 돈이 몰리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ETF가 지금 성장세를 보이고 있냐면 아시다시피 이 인덱스 펀드와 주식의 장점만을 모아놓은 게 ETF예요. 네.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를 가지고 거래를 하면서도 이 펀드에서 내는 환매 수수료 같은 것도 내지 않고 주식 거래할 때 내는 증권 거래세 같은 것도 내지 않고 즉 이런 세금이나 수수료를 절약하다 보니까 워낙 싸게 거래를 할 수 있는 데다가 아주 누구나 손쉽게 거래하게끔 만들어놓은 게 ETF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ETF의 인기가 점점 커지면서 시장 규모 자체가 커지고 성장세가 그렇게 연 20%가 넘을 정도로 대단한 성장세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한 3,100개 정도의 ETF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매년 한 500개씩 정도 새롭게 불어나면 이 시장이 생각보다는 커지면서 다양해지고 여러 가지 혼합된 이러한 상품들이 이제 출시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최근 들어와서 이렇게 3천여 개 중에서 비트코인 ETF로 들어오는 이 순위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이 블랙록 같은 경우는 전체 4등입니다. 그 다음에 피델리티가 전체 7등이에요. 그러니까 3천여 개 중에서 그렇게 최상위권에 있으면서 그 앞에 있는 1, 2, 3등은 사실은 지수 펀드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S&P 500이라든가 뭐 이런 그 펀드이기 때문에 개별 품목으로서는 가장 톱을 달리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한 상위 1%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지금 취급하고 있는 나라가 캐나다나 독일 등 8개 나라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워낙 덩치가 큰 자본주의 국가가 이렇게 비트코인 ETF 시장에 뛰어들어서 이 나머지 8개 나라하고 힘을 합쳐서 지금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아마 얼마 안 있으면 홍콩에서도 승인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홍콩에서 승인이 나면 이제 중국 자본들이 많이 참여를 할 겁니다. 지금 중국은 비트코인 거래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본토로. 불법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대 개인의 밀거래가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도 이 비트코인 ETF가 들어올까요? 이걸 한번 같이 보시죠. 우선 미국에서 승인이 나자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금지하는 방침을 각 증권사하고 은행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은 이러한 신규 상품은 물론이고 기존에 취급했던 즉 캐나다나 독일 그 ETF라거나 이런 것마저 거래 지원을 중단시켰어요.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일어나는데 대통령실에서 이 금융위원회에 경고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쉽게 함부로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하느냐. 특정한 방향성을 갖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라고 경고를 내린 거죠.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그 총선에 입후보한 그 양당 국회의원들이 총선 공약으로 앞으로 비트코인 ETF 출시를 허용하겠다라고 양당 공이 지금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이로 미뤄봐서 우리나라도 비트코인 ETF 출시가 이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의 은퇴 연금 계좌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예를 들어서
주식 계좌가 한 1억 개가 넘게 있는데 그중에 개인들이 하는 그 주식 계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체 주식의 54%가 이 은퇴연금 계좌예요. 그리고 이 은퇴연금 계좌에 움직이는 주식의 양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은 양을 은퇴연금 계좌에서 움직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은퇴연금 계좌가 미국 주식을 주도하다 보니까 이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대충 퇴직할 때쯤 되면 거의 평균 그 70만 달러 가까운 그 은퇴연금 그 주식계좌를 갖고 사회에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노년을 나름대로 이 평소에 은퇴연금을 활용한 주식 투자로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자금이 마련되는 거죠. 많이 낸 사람들은 100만 달러가 이상이 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100만 달러 이상의 그 은퇴연금 계좌를 갖고 있는 층이 거의 5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이 미국은 은퇴연금 계좌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401K라고 불리우는 이 직장연금이 있고 그 다음에 직장을 옮겨 다닌 사람들은 회사를 나오면서 받은 퇴직금이나 전 직장의 이 은퇴연금을 가지고 IRA라는 퇴직연금 계정을 또 따로 만듭니다. 그리고 401K나 IRA는 개인이 사실은 두 개를 한도 내에서 다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굉장히 큰데 이 두 개의 총 규모가 자그마치 22조 달러에 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비트코인 ETF가 이 자금 중에서 0.5%만 가져와도 자그마치 1,100억입니다. 그리고 그 퇴직연금 계정에서 1%만 비트코인 ETF 쪽으로 자금을 가져올 수 있으면 그게 2,200억이에요. 네. 그래서 흔히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 1,000억 원 이상 올해 들어올 수 있다 혹은 내년에 2,000억 원을 넘길 수 있다라는 얘기가 사실은 이 은퇴연금 계좌를 염두에 두고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401K에 비트코인 ETF가 들어가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포함될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IRA는 이건 개인들이 조정을 할 수 있는 그 포션이 크기 때문에 IRA 그 퇴직연금 계정은 개인들이 이거를 조정을 해서 비트코인 ETF를 지금 이제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퇴직연금 계정 IRA에서 일부 주식을 주식 중에 비트코인 ETF를 담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은퇴연금 계좌가 미국에서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 그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면 네. 401K 같은 직장연금 제도는 이게 회사에 서 매칭을 해줍니다. 그러니까는 본인이 401K에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은 회사에서 그 사람 연봉의 5% 이내에서 이거를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본인이 적립을 많이 할수록 회사로부터 받는 그 매칭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장인들을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직장을 구할 때도 과연 401K에 할 적에 그 회사가 몇 프로 정도를 지원해 주냐 하는 것도 그들이 직장 구하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데 보통은 3% 내지 연봉의 5% 정도를 은퇴연금 계좌 물적에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무한정 많이 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50세까지는 개인의 연간 한도가 한 2만 3천 불, 매칭했을 때 5만 8천 불이 넘지 않게. 50대가 넘어가면 이 비중을 좀 늘려줘서 개인은 3만 500 불, 매칭했을 경우에는 6만 4천 5백 불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이 나중에는 이 금액이 커져가지고 지금 옆에 그림에서 보다시피 2021년에 401K 그 연금 계좌에 100만 달러 이상을 적립한 사람들의 숫자가 41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퇴연금 계좌에 앞으로는 비트코인 ETF가 들어갈 확률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면은 매월 정기적으로 큰 금액이 적립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ETF의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상승적으로 이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가 이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그 ETF와 연금, 은퇴연금 계좌 이쪽에서 이제 이쪽으로 비트코인 예, 예. 현물 ETF 이런 맞습니다. 쪽으로 지금 맞습니다. 이동이 되고 있다. 예. 이렇게 보는 거군요. 이것이 바로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를 키워나가고 결국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예. 네. 그건 비트코인 ETF가 우선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최고 거물들에 의해서 제도금융권에 들어갔고 또 그들의 힘에 의해서 ETF 중에서도 가장 상위권을 지금 달리고 있는데 ETF 자체가 계속 커지면서 덩달아 같이 커지는 효과. 그다음에 퇴직연금이 주식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 퇴직연금에도 일정 부분을 이제 참여를 함으로써 매월 정기적으로 점익식으로 돈이 꾸준히 들어올 이러한 이제 기반을 갖추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연금자산 같은 경우는 뮤추얼 펀드가 6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뮤추얼 펀드가 ETF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 ETF가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앞으로는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펀드 대신 ETF로 이동하는 과정.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비트코인 ETF도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자동으로 편입되는 예, 그 예. 낙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예. 네, 알겠습니다.